우리 시민 한 분이 오늘 오전 9시경 코로나19 양성 확진자로 최종 판명이 되었습니다. 군 입대를 앞둔 20대로 지난 2월 8일부터 11일까지 대구 여행을 마치고 2월 21일 오후 5시경 발열, 인후통 등으로 보건소 상담과 또 즉시 검사를 실시하여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고 오늘 오후 1시 강릉의료원 음압병실로 긴급 이송 조치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동선 파악과 카드 사용 내역,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전원 검사 및 자가격리와 또 전담 공무원 배치 및 집중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역학조사 결과는 시민 여러분들과 수시로 공유하여 코로나19의 지역 내 확산 방지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집, 경로당, 대중교통시설, 전통시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긴급방역을 실시 중에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회의를 통해서 확진자 접촉자의 자가격리 조치와 더불어 확진자 격류 및 이동시설의 이용시설의 자진 폐쇄 및 출입금지, 이동 제한 등의 조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예방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고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 개최를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발생할 시에는 삼척의료원이나 삼척시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선별진료소를 방문 상담하시거나 질병예방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 신속히 안내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상황은 수시로 시민 여러분들께 문자나 언론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언론의 발표 내용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경계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은 우리 시에서는 최상위 단계인 심각으로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강력하고 치밀한 대응을 해나가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지역사회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빈틈없이 준비하여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동요하지 마시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 및 초기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해 시를 믿고 방역을 비롯한 외출 자제 등 시의 여러 조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시외 버스 터미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경북 대구 쪽에서 오는 그런 이제 승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감시 체계를 구축해 갖고 왔습니다만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아마 렌트카를 활용해서 여행을 갔다 와서 저희들이 아마 감시 그 구멍에서 조금 이렇게 좀 빠뜨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이 환자 외에 절대 다른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격리 조치도 하고 또 동선도 파악해서 아마 역학조사관이 지금 아마 내려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자체 지금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내려오는 전문 조사관들의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철저히 여러 가지 원인들을 밝혀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